안녕하세요. 여행생활 송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시 변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묵은지 갈비 김치찌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쌈꾼입니다. 와,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묵은지 플러스 갈비 플러스 김치찌개입니다. 아, 이 조합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입구에 보면은 대관령 양푼이 동태찌개집이 있고요. 그 소스 케이크집도 있고요. 여기 무슨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과연 여기 어떤 비밀이 있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냄새가 제 코를 찌르지만 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본 뒤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게 이름이 쌈꾼이잖아요. 네네네. 쌈꾼 하면은 뭔가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 하는 이름인데, 쌈꾼 이름은 또 어떻게, 무슨 뜻이 있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쌈하고 꾼하고 이제 합성어고요. 꾼은 이제 무리들, 무리라는 뭐 이런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는 쌈치어가 많이 있네요. 예, 저희가 요즘 뭐 장마철이고 해가지고 네. 야채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네. 고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냥 마음껏 드시게 네. 푸짐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네. 요즘 이게 진짜 귀한데 네. 들어오다 보니까 대관령 양푼이 동태찌개가 있던데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예예, 예. 저희가 그게 운영한 지가 지금 18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메뉴도 그쪽에는 뭐 다양하게 동태찌개뿐만 아니고 뭐 부대찌개도 있고 오. 요즘 또 명태조림, 코다리조림도 하고 있고 오. 동태 포장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동태 오. 만두도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동태 만두로 저희가 아마 최초로 아마 개발하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도 굉장히 유니크한 메뉴가 굉장히 많네요. 고객층을 좀 넓게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뭐 수산물뿐만 아니고 이제 부대찌개 같은 것도 젊은 층을 위해서 저희가 공략하기 위해서 좀 메뉴를 좀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옆에 또 케이크집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수제 케이크입니다. 수제 케이크. 오. 예, 행사나 뭐 좋은 날 있을 때 이니셜 같은 것도 직접 뭐 써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뭐 그런. 아, 그런 것도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시는군요. 네, 그쪽은 이제 딸이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아, 예. 주차도 넓어가지고 그냥 여기에 오면은 한 군데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네요. 그런 게 좀 장점 아닌 장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여기 보면은 쌈꾼 옆에 돼지 두루치기, 그 다음에 묵은지 갈비 김치찌개, 뭐 삼겹살 이렇게 크게 써 있던데 이게 어떤 쌈꾼의 시그니처 메뉴인가요? 그렇죠. 뭐 지금 드시는 메뉴가 고추장 불고기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약불로 이렇게 하다가 물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양념이 좀 이렇게 스며들도록 네. 좀 불을 이제 키워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양념이 고기에 이제 흡수가 되도록 이렇게 없어질 때쯤 돼서 불 줄여서 이제 식사하시면 되고요. 네네. 김치찌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김치는 저 대둔산이 가깝거든요. 네. 네. 그쪽에서 이제 배추를 공수해가지고 햇삽 시설 갇혀 있는 그런 업체에서 햇삽. 저희가 네, 직접 공수해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 네. 오, 맛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여기 쌈꾼에 이 시그니처 메뉴 말고 또 추천할 만한 메뉴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젓갈 정식도 있습니다. 젓갈 정식. 오, 젓갈. 예. 젓갈 정식 하면은 이 중부 내륙 쪽에서는 강경 이쪽에 젓갈 축제도 유명하잖아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김장철 네. 되면 전국에서 다 그렇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부님들이.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갖고 온 젓갈인가요? 네, 그 저렴하게 공수에다가 고객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젓갈 정식 인기 많겠네요. 그리고 또 이쪽 대전 쪽에서는 젓갈 정식이 아마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 매니아층들도 그 의외로 많이 오세요. 네.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거 보시고. 아, 네. 그렇죠. 젓갈 또 밥도둑인데 아, 젓갈 정식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가게 벽면에 네. 밥통이 이렇게 쭉 쌓여있던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메뉴도 일단 맛있어야 되지만은 요즘은 제가 좀 중점을 두고 하는 게 밥을 이제 즉석밥으로 이제 직접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은 손님이 이제 퍼 드시거든요. 즉석밥 이제 주문과 동시에 이제 같이 이제 밥을 이제 올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밥은 밥 퍼드리겠습니다. 쌀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지만 네. 방금 한 밥이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또 고객분들 또 건강을 위해서 이제 뭐 잡곡도 이렇게 흑미 같은 것도 섞어서 네.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밥을 그때 그렇죠. 해서 예, 다 예. 주시나요? 예, 주문 오시면은 그때 바로 이제 그거는 터치해서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네요. 아이. 이 어떤 반찬이나 먹든 젓갈이나 먹든 방금한 밥이랑 먹으면 그렇죠, 뭐 그렇죠. 예, 예. 그럼 그렇게 방금한 밥 아니면 이렇게 또 강경에서 온 젓갈이라든가 이렇게 해썹 인증받은 김치나 이런 돼지고기나 이런 신선한 쌈 채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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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거랑 먹으면 이게 단골이 많을 것 같거든요. 주로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매장이 좀 이제 다른 매장보다 좀 크게 이제 저희가 네.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 안에 룸도 뭐 단체석으로 한 4,50명 정도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뭐 아니면 뭐 단체들 모임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오고 계세요. 또 주차장도 넓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영업하는데 큰 장점이 되고 있죠.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만드신 음식 제가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한번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불고기 한번 뒤집어가지고 확실히 아까보다 이 물기가 줄어들었거든요. 양념이 딱 배어 들어가지고 와, 야, 촉촉하고 간이 적당한 게 너무 맛있다. 또 이렇게 죽여주는 또 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또 쌈을 안 먹으면 또 섭섭하겠죠? 근데 뭘 먹어도 이렇게 또 쌈을 또 잔뜩 싸 먹으면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내 몸에다 죄짓지 않는 느낌. 잘하고 있는다는 느낌. 고기를 잔뜩 넣어서 쌈을 싸서 아 일단 기본적으로 밥이 살아있으니까 밥이 묵은 밥이 아니라 방금 한 밥이라 아 죽입니다. 또 급한 사람들은 또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쌈 싸먹기 급하다. 그거는 바로 또 이렇게. 완벽한 한 쌈입니다. 고기 양념 제대로고, 채소 신선하고, 밥 맛있고, 삼일체가 완벽하네요. 와, 이제 묵은지 갈비 김치찌개. 김치찌개 국물부터 한번 사실 김치 들어간 요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김치가 맛있습니다. 김치볶음밥이든 김치찌개든 김치만 맛있으면 완성되는데 아 이게 뭐 갈비가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돼지고기 들어간 거랑 좀 다른 그런 육향이 느껴져요. 아, 갈비살. 아, 이 갈비살은 보들보들하면서 탄력이 있으면서 육향이 딱 제대로 나는 게 너무 좋아요. 원래 살코기만 있는 부위는 퍽퍽하다는 인식인데 확실히 갈비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뼈 발라지는 거 보셨죠? 어우.
묵은지 갈비김치찌개 너무 맛있습니다. 네, 이게 젓갈 정식입니다. 여러분, 조개탕도 같이 나고요. 또 신선한 쌈채소가 그대로 또 같이 나옵니다. 더 잘 나오지 않습니까? 조개탕으로. 시원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얼큰하네요. 와, 이 젓갈 지금 12종류인데 12종류 요 정도 젓갈만 돼도 밥 한 3, 4공기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와, 젓갈에다가 밥을 한번 얹어서. 조개젓인 것 같고요. 여기서는 낙지젓. 와, 특히 여름에 입맛 없을 때는 와, 이거 젓갈 형식으로 먹으면 한 끼 뚝딱 할 거예요. 이게 명란젓. 밥 위에 명란 하나 딱 올려서. 아, 짭짤하고 고소하고. 이거는 오징어젓. 아, 근데 낙지젓이나 오징어젓을 먹어도 그 재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신선함이 이미 느껴집니다. 새우젓. 아, 잠깐만. 이것도 맛있다. 와. 야, 이게 확실히 강경에서 공수해온 젓갈이라 그런지 확실히 맛있습니다. 진짜 김장철에는 전국에 계신 분들이 젓갈 사러 거기 다 모이시거든요. 그 정도로 거기가 젓갈이 유명한 곳인데 거기서 갖고 와서 그런지 정말 맛있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이 젓갈 정식의 매니아층이 있다는 말이 완전 이해가 됩니다. 보통 이게 다 엄청 짜지가 않고 밥맛을 확 땡겨주는 그런 느낌? 네, 여러분, 제가 쌍꾼해가지고 묵은지 갈비 김치찌개도 먹고 고추장 불고기도 먹고 이 젓갈 정식도 먹었는데 뭐 하나 재료가 좋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일단은 밥을 그때그때 직접 새로 지은 밥을 해줘서 그게 너무 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쌈채소가 제대로 나오니까 요즘에 삼겹살집 가도 채소 안 나온 집도 있고 되게 조금씩 주거든요. 근데 채소도 이렇게 빵빵하게 나와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김치도 햇섭 인증받은 그런 김치고, 고기나 이 젓갈이나 이런 모든 밑반찬도 굉장히 신선하고 재료가 좋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주차장도 넓고 대관령 양푼이 동태찌개도 있고 그 앞에서 수제 케이크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면은 일석삼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은 백견이 불여식입니다. 그냥 대전에서 그냥 입맛 없다, 그냥 그럴 때 젓갈 여러 가지, 젓갈도 비싸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젓갈 한번 맛보고 싶다, 묵은지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쌈꾼으로 오셔가지고 잃어버렸던 식욕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